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집안 전체에서 스케일을 다 찾아내는 간단한 공식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연습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무엇이냐면, 3번 줄에는 G형 스케일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키를 C로 한번, 그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키가 C일 때, 그죠, 3번 줄을 근음으로 하는 G형 스케일이 있잖아요. 그죠? 자, 손가락을 1번부터, 그죠? 1, 3, 1, 2, 4, 1, 3, 4로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키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바로바로 바로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 3, 1, 2, 4, 1, 3, 4. 3번 줄 근음 G형 스케일은 1, 3, 1, 2, 4, 1, 3, 4라고 꼭 외워주세요. 키가 바뀌더라도, 그죠? 자, 여기는 근음이 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G형 E 메이저 스케일이 되겠죠? 손가락 번호를 외워주시게 되면 1, 3, 1, 2, 4, 1, 3, 4. 키가 바뀌더라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줄은요, D형입니다. D형. 자, 손가락 2번으로 지금 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근음이, 그죠? 그 근음이 그 스케일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2번으로 먼저 지금 C키라고 우리가 가정했으니, C키라고 했으니까요. 자, 4번 줄 C플랫 도입니다. 그러면 다시 2, 4, 1, 2, 4 앞으로 와서 1, 3, 4입니다. 2, 4, 1, 2, 4 앞으로 와서 1, 3, 4. 아시겠죠? 자, 4번 줄은 D형. 그죠? D형 스케일이고요. 5번 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C형과 A형이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A형이다 하면요, 손가락 2번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2, 4, 1, 2, 4, 1, 3, 4가 되는 거예요. 2, 4, 1, 2, 4, 1, 3, 4. 2, 4, 1, 2, 4, 1, 3, 4. 아시겠죠? 자, 도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2, 4, 1, 2, 4, 1, 3, 4 치시면 되겠죠? 꼭 손가락 번호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A형이었고요. C형은 손가락 4번으로 잡습니다. 도를, 근음을. 그런 다음에 넥 쪽으로 방향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 잡으시고, 4분 쪽부터 1, 3, 4, 1, 3, 1, 2. 근음 손가락 4번으로 치시고, 1, 3, 4, 1, 3, 1, 2가 되겠죠. 5분 줄은 근음 치시고요. 4분 줄부터 1, 3, 4, 1, 3, 1, 2. 자, 그러면 아무 때나 쳐도 근음이 밉니다. 그죠? 밉면 이것은 E 메이저 스케일이 되겠죠. E 메이저 스케일을 구성음을 몰라도 그냥 손가락 번호로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근음이 솔이니까 G 메이저 스케일이 되겠지요. 자, 6번 줄에는요, 또두 가지가 있습니다. E형과 G형이 있죠. E형은 손가락 2번, 8플랫이 여기가 도거든요. 그래서 2, 4, 1, 2, 4, 1, 3, 4. A형이랑 같습니다. 좋죠. G형은요, 마찬가지, 5번 줄에서 마찬가지로 손가락 4번을 잡습니다. C형처럼. 그죠? 그래서 도레 미파 솔라 시 도가 되겠죠. 그래서 4 1 3 4 1 3 앞으로 가서 1 2 4 1 3 4 1 3 앞으로 가서 1 2. 자, 보통 넥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요, 넥이라고 불러줍니다. 4 1 3 4 1 3넥1 2. 4 1 3 4 1 3넥1 2. 그죠?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사고 같은 경우에, 그죠? 2, 4, 1, 2, 4, 바디니까 바라고 해요. 바, 1, 3, 4. 2, 4, 1, 2, 4, 바, 1, 3, 4. 이런 식으로 손가락 번호로 다 외우시는 거예요. 스케일을 일단 먼저. 한번 해볼까요? 3번 줄은 1, 3, 1, 2, 4, 1, 3, 4입니다. 그죠? G형. 4번 줄은요, 2, 4, 1, 2, 4, 바, 1, 3, 4가 되죠. 5번 줄은요, A형은 2, 4, 1, 2, 4, 1, 3, 4. 그죠? C형은 손가락 4번으로 먼저 근음 치시고, 아래 줄부터 1, 3, 4, 1, 3, 1, 2.
6번 줄은 E형은 241, 241, 234, 그죠? 또 G형은 4 치신 다음에 5번 줄부터 1, 3, 4, 1, 3, 4, 1,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외워두시게 되면, 그죠? 근음의 위치가 그 코드 스케일의 이름을 정하기 때문에, 그죠? 어떤 스케일도 다 찾을 수가 있겠죠. 12개의 키, 어떤 음도 다 찾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연습을 하겠습니까? 연습을 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자, 일단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도권을 외우셔야 돼요. C, F, B 플랫, E 플랫, A 플랫, D 플랫, G 플랫, B, E, A, D, G. 다시 C로 옵니다, 그죠? 자,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연습.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각 줄마다, 그죠? 내가 오도권에서부터, 그죠? C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다 찾으시는 거예요. C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죠? G형, D형, 그죠? A형, C형, E형, G형. 다 찾았습니다. F를 또 한번 또 찾아보시면 되겠지요. 자, F 코드, F는요, 3번 줄 C플랫이 팝니다. 그죠? 자, 4번 줄에서는요, 3플랫이 팝니다. 그죠? 그래서, 치시면 되고요. 5번 줄에서는요, 8플랫이 파예요. 그래서, A형으로 먼저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C형으로 좀 쳐보시면 되겠죠? 6번 줄에서는요, 13플랫이 팝니다. 그죠? 그래서, E형 쳐줬고요. 그럼 G형 치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찾으시는 겁니다. 12개 다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예, 다 보입니다. 뒷판디. 아시겠죠? 한 개만 더 해볼까요? F 다음은 B 플랫입니다. 3번 줄에서는 B 플랫에 3번 플랫에 있습니다. 그죠? 4번 줄에서는 8 플랫이 B 플랫입니다. 그죠? 자, 5번 줄에서는요, 자, 13플랫도 B플랫이고, 1분도 B플랫인데, 1분 낮게 되면 실수가 없잖아요, 그죠? 개방형 때문에. 그래서 13플랫을 써가지고 A형으로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C형으로 한번 쳐보시면 되겠죠? 6번 줄은요, 6번 플랫이 B플랫입니다. E형으로 한번 쳐보시고, G형으로 한번 쳐보시면 되겠지요? 자, 요런 식으로 찾으시는 거죠. 그러면 12개 다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기타 뒷판들이 예, 다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천천히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